어저께 통계청 국정감사가 있었는데요. 이번에 감사원에서 문재인 정부가 통계 조작을 했다 그래가지고 9월 15일 날 감사원에서 이제 수사 요청을 하면서 낸 보도자료가 있는데요. 그 내용 중에 어제 이제 통계청장이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은 가계동향조사와 관련해서 17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관련해서 그 결과치를 가중치를 이제 이렇게 곱해가지고 결과를 내서 발표를 했는데 그게 통계 조작이다 이렇게 이제 감사원에서 이제 보도자료를 냈고 수사 의뢰를 했거든요. 거기에 대해서 통계청장이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그 가중치를 곱하지 않은 수치를 통계청은 가지고 있지 않다. 감사원이 계산을 했을 것이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. 즉 통계청은 원래 가중치를 곱하지 않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가중치를 곱하지 않은 원데이터를 발표하지 아니하고 없던 자료 통계청이 가지고 있지 않은 자료를 발표하지 아니하고 이 가중치를 곱한 자료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통계를 조작했다라고 감사원이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. 이 말은 없던 데이터를 있는 것처럼 감사원이 전제를 하고 없던 데이터와 발표된 데이터를 비교해서 조작이다 이렇게 지금 감사원이 했다는 뜻으로 본인 의원은 읽힙니다. 따라서 감사원장께서 감사원이 계산한 것 같은데 별도로 통계청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즉 통계 전문가인 통계청이 작성하지 아니한 그 가중치를 적용하지 아니한 원래 가계 동향 조사의 결과치를 감사원이 계산한 것 같으니까 그 감사원이 계산했던 통계 수치와 산식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제출하실 수 있죠? 네,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부분에 대해서. 그러니까 설명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. 일단 설명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 네 하십시오. 일단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 조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거하고 좀 다른데요. 일단은 사실관계가 어제 통계청장께서 답변하신 거하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좀 다릅니다. 그거는 나중에 뭐 질의 시간이나 이런 데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. 일단은 그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제 설명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자료들은 저희들 감사 자료로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걸 어디까지 좀 제공해 드릴 수 있는지는 한번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. 알고 계신 게 다르다라고 하는 내용은 전 예. 일단 한번 저기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예. 네.